부산에서 양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부산시는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가 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에서 월평과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에 이르는 연장 48.8km 규모 철도로 총 사업비 3조 434억 원을 투입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산까지 10분대, 울산 KTX역까지는 50분대로 이동할 수 있어 불경 1시간 생활권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번 대상 사업 선정으로 연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장군 정관선 신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향후 진행될 예비 타당성 조사 등 남은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